헝그리의 TV. RPG와 하드코어 게임의 홍수 속에 입지가 좁아진 모바일 퍼즐 게임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외 게임사가 퍼즐 게임을 속속 출시하고 있는데요. 국민 게임의 선구자 격인 애니팡을 제작한 썬데이 포즈는 최근 마장루를 차용한 게임 상하이 애니팡을 출시하면서 애니팡 시리즈 퍼즐 게임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블록 두 개를 터치해 제거하는 형태의 퍼즐 게임으로 전작보다 반응은 덜하지만 애니팡 4000성과 애니팡2의 인기는 여전한데요. 모바일 퍼즐 게임의 원조 국민 게임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퍼즐 게임 A팀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함부크리기 퍼즐 방식, 감각적인 일러스트와 배경음악, 400여 종이 넘는 개성 만점의 다이버들을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우며 게이머들을 유혹 중입니다. 400여 종의 개성 넘치는 다이버 캐릭터, 150여 개의 다채로운 스테이지, 다이버의 수직과 강화, 진화, 합성 등을 통해 흥미진진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각적인 일러스트가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완성도 높은 게임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에이틴. 과연 국내에선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처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퍼즐 게임.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헝그리의